네 번째 포인트, 형태의 특징과 심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조와 대비. 자, 강조는 그림이나 화면에서 분명하게 어떤 부분을 드러내고자 할 때 바로 이 강조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녹색 잔디가 깔려져 있는 밭에 빨간 꽃이 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빨간 꽃은 어떻게 보일까요? 유독 파란 잔디 위에서 잘 보이게 되겠죠. 자,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현상을 바로 강조라고 하게 됩니다. 자, 대비. 대비는 예를 들어서 피부가 까만 사람, 명암, 즉 흑과 백의 차이가 클 때, 크면 클수록 대비 효과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율동은 유사한 형들이 일정한 규칙과 질서를 유지할 때 나타나는 시각적 운동감을 말하게 됩니다. 자, 율동에는요, 반복과 교차, 방사, 점의가 있습니다. 자, 반복과 교차는 일정한 도형이나 구성, 어떤 주기적인 규칙이나 질서를 주었을 때 생기는 느낌을 바로 반복과 교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사는 어떠한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형태에서 율동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바로 방사라고 합니다. 자, 점이 어떠한 두 개 이상의 요소 사이에서 형태나 세 개 단계의 변화를 주었을 때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흙과 백의 완전한 검정색에서 흰색으로 점점 단계를 이루어지고 갔을 때, 혹은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점차 변해가는 현상, 이러한 것을 바로 점이라고 하게 되겠죠. 자, 형태의 분류 및 특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태는 이념적인 형태와 현실적인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념적인 형태는 뭘까요? 실질적인 지각으로 얻을 수 있는 순수 형태 혹은 추상 형태를 말한다. 자, 이념적 형태는 점, 선, 면, 입체의 기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실적 형태. 현실적인 형태는 앞서 점선면 입체와 같은 이념적인 형태와는 달리 실질적인 지각으로 얻을 수 있는 촉각과 시각으로 얻을 수 있는 형태를 현실적인 형태라고 하고요. 자연 형태와 인위적인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연 형태는 무생물과 생물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인위 형태는 사람의 의사에 따라 만들어진 인공물이 가지는 형태를 말합니다. 자, 형태의 생리와 심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시지각, 시각은 다른 감각보다 정보의 범위가 넓고 빠르며 예민하고 정밀하게 판단할 수가 있죠. 아, 당연하죠. 우리 눈은 굉장히 어떠한 물건을 혹은 형을 지각함에 있어서 넓고 빠르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시각이 되겠습니다. 시지각에는 형태시, 명암시, 운동시, 색채시 등이 있습니다. 자, 시지각의 원리, 게슈탈트의 심리 법칙이라고도 하고요. 이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이 제시한 시지각에 대한 형태 심리학으로 인간이 모든 사물을 볼 때 계략적이며 무리로 묶어서 보는 지각 심리를 말합니다. 자, 근접성의 요인은요, 어떠한 동일한 형태의 도형이 놓여져 있더라도 서로 가까이 있는 것끼리 무리지어 보이는 것을 바로 근접성의 요인이라고 합니다. 자, 유사성의 원리는 뭐냐? 어떠한 타원의 형태가 있고 혹은 네모의 형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타원형은 하나의 무리가 지어서 보이고 또 네모의 형태는 네모의 형태끼리 무리지어서 보이는 것을 바로 유사성의 요인이라고 합니다. 연속성의 요인은요, 어떠한 도형이 일정하게 연속적으로 배열이 되었을 때 무리지어 보이는 것을 연속성의 요인이라고 하고요. 공동문명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폐쇄성의 요인은요, 각각의 가로와 세로선이 서로의 모서리를 맞물려 있을 때 이것을 각각의 선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각형 혹은 삼각형 이런 식으로 무리지어 어떠한 도형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폐쇄성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지각 항상성. 자, 지각 항상성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각 항상성은요, 우리 망막에 자극되어 비춰지는 모습이 바뀌더라도 그 물체가 일정한 모습으로 지각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인간이 가지는 사물의 지각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말합니다. 자, 이 지각 항상성에는 크기의 항상성, 형태, 방향, 위치, 색채, 밝기의 항상성이 있습니다. 착시는 사물을 그대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지각하는 현상으로 시각적인 착각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보면 이 착시를 이용한 그림이 굉장히 많게 되죠. 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 착시를 이용한 그림을 한번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자, 과거의 경험이나 연상 욕구, 상상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착시가 되겠습니다. 자, 착시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바탕과 도형의 착시, 분할의 착시, 길이, 방향, 크기의 착시, 수평, 수직의 착시, 위방향, 과대 착시가 있습니다. 바탕과 도형의 착시, 이 그림을 많이 한 번쯤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그림으로 뭐 천사와 악마, 어떤 그림을 먼저 봤을 때 사람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혹은 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뭐 이게 실제 맞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이러한 재밌는 문제들을 인터넷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떠한 것을 먼저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 얼굴 모양 같기도 하고 혹은 또 어떤 것을 보았을 때는 컵이 놓여져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이런 것들을 바로 바탕과 도형의 착시라고 합니다. 자, 크기의 착시. 동일한 크기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어떠한 것들이 있냐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게 보이게 되겠죠. 자, 이러한 것들을 바로 크기의 착시라고 합니다. 자, 방향의 착시. 동일한 수평선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방향성에 따라서 각도가 서로 다르게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것을 바로 방향의 착시라고 합니다. 수직 수평의 착시. 수직은 수평보다 길어 보이고 수평은 수직보다 작게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바로 수직 수평의 착시라고 합니다. 자, 각도의 착시. 동일한 각도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안쪽에 있는 선이 각도가 더 넓어 보이게 되죠. 자, 이런 것을 바로 각도의 착시라고 합니다. 각도와 방향의 착시. 동일한 방향과 각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선들에 의해서 각도와 방향이 다르게 보이게 되죠. 자, 이런 것을 바로 각도와 방향의 착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리의 착시. 동일한 모양임에도 크기가 점점 작게 되므로 맨 뒤쪽에 있는 택시는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바로 이것을 거리의 착시라고 합니다. 자, 위방향 과대 착시. 상방 거리의 과대시라고도 하고요. 동일한 도형이 놓여 있을 때 위의 도형이 더 크게 보이게 되죠. 자, 이러한 것들을 그림 그릴 때 아래쪽 원을 조금 더 크게 그림으로써 시각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속도의 착시. 속도의 착시는 고속도로나 혹은 일반적으로 버스가 다니는 우리 차를 타고 다니는 도로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도로에 쓰여진 글자를 보면 유난히 세로로 길게 써져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못 보셨다면 한 번쯤 내일 혹은 이따가 차를 타고 나가실 때 도로에 쓰여져 있는 글자를 보십시오. 유난히 세로로 길게 써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이 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이 도로에 쓰여 있는 똑같은 크기로 써져 있다고 하면 이 글자를 인식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눈이 충분한 시간 가지고 글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로로 길게 글자를 쓰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을 바로 속도의 착시라고 하고
이런 상을 아나모르 포지스라고도 합니다.